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세 번째, 세 번째인 버가목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버가목 교회는요, 우리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서머나에서 한 북동쪽으로 107km, 한 66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고, 그리고 해안, 해안으로부터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내륙 도시입니다. 현재는요, 이 고대 도시가 좀 사라지고 아주 평지에 그 신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어, 있지만, 당시 이 고대 버가모 그, 그 도시는 주변 지형보다 약 300m 높은 그런 구릉지대에 어, 지어졌던, 건설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버가모 하면 한세 가지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피스나 루또 양피지 같이 된그 두루마리로 된 그런 종이 바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써서 만든 그런 책이 약한 20만 권이 있는 그런 도서관이 그 당시 고대 버가모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서관은요 당시 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그 도서관에 이어서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었습니다. 특히 이 도서관은 양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 두루마리로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또 특징이 있다면 이 버가모 도시에는요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라고 부르는 뭐 제우스 신을 비롯하여서 그리스의 영웅들을 모신 신또 술을 술의 신 전쟁과 어, 전쟁과 공예의 신 대제의 여신 뱀의 형상을 가진 의, 의술의 신 등을 모신 그 여섯 개의 신전들과 또 이집트의 그 태양신 또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볼수 있는 700m가 높은 그런 산 위에 건설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하루 일과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보여요? 저 높은 곳에 신전들이 보여요. 아침에 일과를 신전을 보고 시작하고 또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해요? 신전을 보고 하루 일과를 마치는 바로 우상화가 일상화된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도시, 바로 그 도시가 이 버가모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이 버가모는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서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예수님께서 그각 교회에 맞는 자기의 소개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버가막 교회에는 자신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질 시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날이 선, 그런 검, 이 검은요, 당시 로마가 이 제국을 이룰 때 사용했던, 전쟁에 사용했던 대표적인 무기였습니다. 근데 이 무기, 이 칼에는 바로 로마의 철학과 힘과 선과 정의가 담겨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권세와 권력을 상징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로마는요 당시 많은 그런 점령국이 있었는데 이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각 위성 도시에 각 총독을 파견하여서 그 도시를 다스리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는 어떤 총독이 왔었었죠? 기억하십니까? 빌라도 총독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대부분 총독들에게는요 재판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뭐냐면 사형 집행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형 집행권의 이 권리는 누구에 있냐? 바로 로마의 황제만이 갖고 있었던 권리이기 때문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버가모 버가모에 있는 그 총독에게는 이 사형 집행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바로 버가모가요. 로마 황제에 대한 그 충성심을 인정받을 정도로 황제에 대한 그 마음이 아주 각별했다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황제숭배는 사실은 서머나라는 그 도시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버가모가 로마 황제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서머나는 바로 오늘날에 말하면 뉴욕과 같은 곳이지만 이 버가모는 바로 워싱턴 DC와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사람들은요. 로 자신들을 자신들의 도시의 그 상징물을 딱 정하는데 뭘로 정했냐면 로마를 연상케 하는 칼. 우리의 상징물은 칼입니다라고 이야기 정하고 또 자신들이 로마 정부의 권 권력과 힘과 정신을 대표하는 정의의 칼이다라고 부르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우의 날성검을 가짓신이라는그 속에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보가모 성도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 로마가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과 권세를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 그것은 거짓이야. 이 세상의 생명의 생명과 그런 생명을 없앨 수 있는 그 모든 권한, 절대적인 그 권한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탄이 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종종 사용했던 그런 방법의 그두 가지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 내에 비진리를 아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는 것. 뭐냐면 바로 거짓으로 이 교회를 채우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공격에 대해 버가모가 보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그 칭찬뿐만 아니라 책망도 하시게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서 칭찬하셨던 점을 우리가 키차여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기를 원하고요.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했던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 라이프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여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라이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첫 번째로 믿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나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구절에 있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 버가모 교인들이 버가모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안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버가모의 교인들이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바로 이 사탄의 무리들이 모인 그 장소 즉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너희들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거나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그런 사정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버가모는요, 황제 중심의 중심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지인 만큼 황제 숭배에 대한 것이 아주 사람들에게 강요가 되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은요, 로마 황제 숭배를 도구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 버가모 교회를 아주 핍박을 주었어요. 근데 이 사탄이 원래 유도한 것은요, 좀 본보기로, 참이 본보기가 참 무서워요. 이 본보기로 교회 지도자에게 끔찍한 핍박을 주어서 죽이면 그냥 나머지 성도들은 그냥 위축되고 동요되고 해서 이 교회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 무너지는 것이 이 사탄의 원래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에서 일어난 일은 좀 사탄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비록 사람들이 오게 갇혔어요. 비록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은 자들의 믿음은 더욱 강하여지고 믿음이 더욱더 순결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 이런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13절에 나오는 안디바의 순교였습니다. 이 안디바에 대해서는요, 다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만, 교보 터툴리안이나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의 기록과 3세기의 그 버가모 비문에 그의 이름만이 기록될 뿐이었었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가오리 이 안디바를 거감옥 교회의 목사인 감독으로 세웠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자 그를 체포하여서 불에 벌겋게 달군 황소 가마솥에 넣어서 처참하게 타 죽였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이 황소 가마솥입니다. 이 중간에 보면 뭐가 있죠? 예전엔 여기다 사람을 넣었어요. 불을 태웠어요. 뜨겁게 타오는 그런 장작에서 태우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이 뜨거운 황소가 어떻게 돼요? 불에 있어서 아주 불소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 안디바라는 분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중, 현재 중국에서는요 일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탄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삼자교회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삼자교회의 특징 뭐냐면 바로 예수님보다 중국 공산당에 충성을 하는 충성을 먼저 하는 교회가 바로 삼자교회예요. 그래서 이 삼자교회를 제외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그 지하교회의 모든 활동은 금지되고 외국인 선교사들과 목사들을 구속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가 하면 추방을 시키게 돼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중국 공안들에 의해서. 파괴된 교회의 내부의 모습이고요. 다음 그림을 보면 바로 한쪽 왼쪽이 그 강제 성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공안들이 와서 체포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은 그 바로 허가받지 않는 그 지하 교회가 그런 폭발물에 의해서 철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사진은 올해 1월과 3월에 벌어진 차이나 에이드라는 그런 곳에서 제공된 기사. 그 사진으로서 그런 연합 뉴스에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요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런데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은 아 분명히 이 중국 땅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일주일 간에 이 버가목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중국교회가 그 버가막교회와 오버랩되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버가막교회가 로마의 핍박에 의해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이 믿음에 강하여지고 더욱더 그 교회가 순결해진 것처럼 이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들도 이 핍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욱더 순결해져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느 그 원하시는 그 땅, 그때에 그 때에 그땅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빌리포스 1장 14절에 보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그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이 중국 땅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안디바를 가리켜 내 충성된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라라고 하신 말씀에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모습, 바로 그 참된 증인의 모습을 의미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증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마루티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르티스는 바로 영어에서 순교제를 나타내는 말어의 원어라는 거예요. 근데 어원, 어원, 근데 이 어원에서 볼 수도 있으시 증인은 단순히 어떠한 사건에 대해 사실에 대해서 확언할 뿐만 아니라 순교의 의미, 그 주,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원을 보더라도 바로 이 증인이라는 것이 그런 순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안디바의 그 순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믿음을 지킨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은 안디바와 같은 그런 충성된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읽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숨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현,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다 취하지 못하고 도리어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자신이 지불해야 할 그런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작은 이익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믿음보다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보시기에 누가 믿음을 지킨 충성된 일뿐일까요?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요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라이프 교육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보가목교회를 통해 볼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진리를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의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 개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구절을 보면요. 안디바 같은 사람이 순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그 칭찬을 받았던 버가모 교회가 지금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당시 이보가모교회는요그 안에는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려는 그 사탄의 추종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의 무리는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의 무리는 누구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라는 그런 접속사를 통해서 이 발람의 무리, 발람의 교훈을 따른 무리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무리가 어떻다? 동일한 성격을 가진 그런 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 때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행했던 그런 일들이 현재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는 니골라당의 그 무리들이 똑같이 그 발람의 무리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나눌 때 우리는 니골라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정의 6장 5절을 보면요. 초대교의 회 일곱 집사를 뽑을 때 마지막으로 거론됐던 이름이 바로 니골라라는 집사였습니다. 니골라는 헬라어 이름의 뜻이 또 히브리어 이름이 그 발람과 동일한 뜻으로 많은 학자들이, 어때요?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에 대해서요, 에베이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들이 미워함으로 에베이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거가 목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수용했어요 수용함으로 인해서 질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민숙이 22장부터 25장을 보면요 발람의 사건이 나옵니다 주레구판 이스라엘이 왕의 대로라는 그 넓은 길을 통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길목에 있었던 그 암말렉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들의 물도 안 마시고 곡식도 만지지 않고 그냥 길만 가겠다 제발 열어다오 했지만 이 아모리 족속들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게 돼요. 근데그 다음 땅이 바로 모압 땅이었어요. 근데 모압 당의그 왕이었던 발락이 딱 보니까 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자신의 나라보다도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 우리에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에게 그 뇌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발람의 저주가 실패로 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발람은 거기서 좀, 좀 회개하고 돌아가면 좋은데, 발락에게, 왕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면 자연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치실 것입니다. 그들을 다 멸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함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음행을 했다고 성경을 기록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광야의 길을 이제 계속 걸어 왔는데 사실 시절 주위에서본 이스라엘 여인들은 어때요? 먼지 투성이죠. 뭐 그다음에 피곤에 들어 있죠. 화장도 한점 없죠. 그런 여인들만 보다가 잘 차려입고 그런 예쁜 아름답게 꾸민 그 모압의 여인들을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뭐 TV 보니까 이렇게 유혹하더라고요. 이렇게 유혹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순간에 푹 빠지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일화, 우리가 함께 이 음식을 먹자 우상에게 받지 이 음식을 먹자 하니까 와서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다가 우리 신이 있는데 한번 같이 절을 한번 해볼래 했더니 어때요? 같이 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들과 행음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유 이것쯤이야. 아, 그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혜택도 못 얻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중한 죄였다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걸려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발람의 행위로 생긴 사건이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책망은요, 바로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짓게 했던, 죄를 짓게 했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행음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 헬라 도시에는요, 도시의 그 중심지에, 중심지역의 중앙에는 신전들을 세우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을 참배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권리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는요, 헬라 도시들은 디오니소스 신의 그런 3일 축제인 꽃잔치와 아데스테리온이라는 축,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때는 에 술이 무료로 제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료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받아 마셔요안 마셔요. 술안 마셔요? 마시는 사람도 먹고 싶은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3월 말에 디오니시아 대축제가 열리면 광범위한 일련의 행렬이 이어졌는데 모두들 술을 마셨고 연극이 동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초에는 헬라의 여러 도시가 아프로디테 대축제인 아프로디시아라는 축제 행사를 거행했는데 이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적인 자유가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행음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버가목 교회 성들 모두가 그다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 그런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을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14절을 보면요. 거기 네 개라고 번역된 헬라어 어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3절에 언급한 너희 가운데라고 번역한 헬라어 어구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버가목교회 안에서는 바로 안디바와 같은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바로, 바로 니골라 당의 무리의 현혹대에 의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존재,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가목 교회 안에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 당의 무리들은요,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너희 그 거룩한 모습,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건 너희 그냥 선택사항이야. 그렇지 않아도 돼. 근데 내가 보기에 너희들이 가진 믿음은 너무 좀 낡고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촌스럽게 그러지 말고 이 버가모 우리 도시에서 행하는 이 종교적인 그런 행사, 이런 문화를 좀 인정하고 받아들여 이것이 상황에 맞고 좀 시대에 맞는 믿음이야. 라고 그 버가모 성도들을 유혹했다는 것.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요 당시 버가모에서 행했던 그런 우상 숭배 축제에 동참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후에 또 이런 행음을 벌이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탄은요 사람들이 괜찮겠지 생각하는 그 걸림돌을 만들어 놓고 그리스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그 어느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탄은요 비진리를 진리처럼 가장하여서 접근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가장 문제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가짜 제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너무나도 발달됐다 보니까요, 뭐 우리 일반 사람들은 뭐가 진짜야 라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중국에서 오셨는데, 로렉스 시계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렉스 시계가 뭔지 모르는데, 그렇게 이게 로렉스 시계야 하니까 제가, 오, 그래요? 한번 얘기했는데, 근데 그게 가짜더라고요. 왜 깜짝 놀랐어. 목사님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했지만 저걸 차고 다니면 어떻게 생각했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때요?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훈련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진짜에 대한 학습이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복음의 현장에서도요, 가짜 이 사이비 집단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는 무난하는 이름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각 가지 우상 숭배와 의명이 개인의 취향이고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바로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갖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교회도요. 또 저와 여러분도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에베소가 에베소 교회가 보여준 그 복음에 대한 배움과 실천의 모습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 안에 이스빌처럼 잔잔하게 스며드는 그 비진리에 대한 그 제약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런 비진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빨리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버가모 교회와 동일한 책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버가모 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는 발람의 행위와 니골라당의 그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른 성도들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너희, 즉 버가먹교의 전체가 아닌 누구와 싸워요? 그들과 누구를 뜻합니까? 즉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민숙이 31장 8절을 보면 반란과 반락과 결탁한 미디안 무리들을 칼로 심판하신 것처럼요. 우상이나 황제 숭배에 타입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입의 검, 즉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꼭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탄의 권자가 있고 세상의 비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강요가 있고 협박하는 이 세상이라도요. 그 안에는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킨 자들. 오늘 보면 17절에서 언급하는 그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 이기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만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나온 그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 주었던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인가? 이 만나는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 성도들만 먹을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을 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 6장 48절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양식이며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긴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이죠. 다음으로요,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고대 사회는요, 그 어떤 경기에서 이긴 그 승자에게 준 그런 표식이 바로 이흰돌 같은 표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잔치나 연회 같은 그런 큰 행사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이 힌도를 주었고 또 때로는 가난한 자에게 날에서 주는 그 급식을 식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표로 이배구표로이 힌도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이 버거모에서 이 버거모 교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이 사회에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혜택과 유익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힌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 세금 혜택, 또 공교육 등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이 기본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뿐더러 기본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에서는 배척을 받고 혜택을 못 받고 고난을 당했던 이 버가목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다시 오는 날 너에게 이 힌두를 줄 거야. 이 힌도를 갖고 있으면 너는 내가 열리는 모든 잔치와 또내 나라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라고 그들에게 그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많은 우상들이, 니골라다운과 같은 그 무리들이 사실은 우리를 혼란케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삭임 가운데 현혹된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시간 날 때마다 가면 되는 곳이고 기도는 매일 할 필요 없할 필요 없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주문처럼 하면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내 부족한 생활비와 내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너무 고지식하고 따분하고. 다분한데 이 세상에는 세상은 너무 인자하고 너무 재미있는 등다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산또 그것의 상황과 합리성과 실용성 등 아주 인간에게 맞춰진 것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은 잘못된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은 다 옳은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의 삶은 큰 환란이 우리에게는 큰 환란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큰 환란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안에 있는 반란과 니골라단과 같은 그비 진리를 진리인양 속삭이는 그런 악한 자들의 걸림돌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3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할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그 진리의 영이 역사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귀는 것을 좋아하기를 원하시고 또 세상을 사모하면서 따랐던 죄악을 갖고 있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있다면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진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입에 나오는 그런 검으로 여러분과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믿음을 지키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진리를 분별하여서 진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감추었던 그 만나와 힌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영생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과 연합하고 반란과 니골라당이 속삭이는 그 거짓된 진리를 따라서 인생의 잠시 짧은 인생 가운데 즐거움을 즐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수 있는 그 축복을 얻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